가족들 모두의 생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동화 할아버지. 아빠 차 누워서 딱 보고 가. 가? 알았어. 예쁘다, 사랑한다, 살가운 표현은 못해도 자식들 한 명 한 명 모두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왔던 모양이다. 아빠 차. 아빠는 이제 타지 나가서도 이제 오랫동안 계셨거든요. 건축 뭐 짓는 거 있잖아요. 저희 어렸을 때 나가서 거기서 돈 버시고 그랬었거든요. 또 이제 따로 가지고 이제 아빠를 많이 안 보고 그랬어요. 고등학교 지나고 이제 나서 이제 사회생활 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저도 그냥 그 후로 이제 더 그나마 그저 어렸을 때부터 더 잘해지는 것 같아요. 친근하게 아빠한테 얘기도 부리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. 엄마처럼은 그렇게 대화를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빠가 좀 서운하실 것 같긴 해요. 말은 안 해도 제가 거의 주로 엄마, 딸들이 엄마 위주로 막 엄마 하니까. 큰딸이나 둘째 딸의 기억 속엔 술을 좋아하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지만 나이가 어렸던 경숙 씨에겐 그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. 이렇게 미워했어 얘를. 누가요? 안 이뻐했어. 아버님이? 네, 별로 안 이뻐했어. 그 늦게 낳은 딸인데 이쁘게 하는데 안 이뻐했어. 그런데 잘하기는 진짜 역시 잘해요 아빠한테. 야 너 그렇게 미워했는데 왜 이렇게 아빠한테 잘하냐? 내가 그랬지. 내가 언제 미워했어? 그래. 아이고 커트다가만 뭐 방귀나 때리고 뭐 끄떡으면 뭐 거시한다고 뭐 돈 달라고 사탕 사먹나 돈 달라고 막 저놈같이 내가 막. 아 그러고도 그렇게 뭐라 해서 돈만 애들 주면 싫어해. 자기를 그냥 빚져가면서 살면서도. 빚져가면 그랬으면 자식들은 다 대학가는 다 가르쳤을 거네. 그래서 어. 내가 미워해. 왜 미워하니? 진짜 한이래요. 하나도 못 갚겠어. 그도 다 알아서 다 잘 컸고 잘 살잖아. 아, 알았는데 넌 댕기는 학교나 지대로 못 댕겼대.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아직도 한으로 남은 계자 할머니.